백석현 어린이가 쓴 시가 청개구리라는 시가 있는데요. 청개구리가 나무에 앉아서 운다. 내가 큰 돌로 나무를 때리니 뒷다리 두 개를 펴고 발발 떨었다. 얼마나 아파서 저럴까? 나는 죄 될까봐 하늘 보고 절을 하였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내가 이거 돌로 나무를 딱 때리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? 이건 호기심이죠. 근데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개구리가 기절한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큰일 아니야?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한 행동을 되돌려 뉘우치고 하느님한테 비는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. 이것이 이제 그 동심이라고 할수 있죠.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상태. 그 밑에 시도 비슷한데 학교 오는 길에 뱀을 보았다. 뱀은 죽어 있었다. 입은 돌멩이에 찢겼다. 누가 이랬는가? 나는 아이들이 밟을까봐 막대기에 걸쳐서 내버리고 왔다. 이런 시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렇게 뭐 흔한 일이었겠죠. 흔한 풍경이고. 그래서 뱀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들고 있는 작대기라든지 이제 돌멩이로 머리를 쳐서 이렇게 잡죠.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것이 나쁘. 왜냐하면 이제 뱀도 생명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. 그 다음에 또 뱀이 그렇게 죽어 있으면 아이들이 또한번더 돌로 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. 마음속에서. 그래서 그것을 다른 아이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도록 띄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뭐 불의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옳지 못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것은 어떤 동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죠.